늘어났어요. 오늘의 지장템은 돌로 만든 미네랄 페이퍼라는 건데요. 제가 아는 그 돌이요? 맞아요, 맞아요. 종이를 만져보면은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잖아요. 코팅이 혹시 된 건가요? 아니요, 이게 코팅이 안 된 그냥 종이라고 해요. 나무를 쓰지 않고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.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어떤 장점들이 있죠? 그럼 이 돌로 만든 미네랄 페이퍼를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강한 종이인데요. 이 미네랄 페이퍼가 돌로 만든 만큼 네. 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돌이라고 하면은 막 단단하고 네. 이렇게 강한 이미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일반 종이보다 더 강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힘을 줘도 찢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잘 구겨지지도 않는다고 해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오! 안 찢겨. 이렇게 잘 안 찢기고 뭐 힘을 조금 주면은 늘어나는 모양으로 네, 그렇게 되는데 되게 강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. 뭐 일반 종이뿐만 아니라 지도로도 쓸 수도 있고 뭐 포스터라던가 또 아니면 쇼핑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많이 이런 들고 다니는 것들. 맞아요. 이렇게 다용도 종이라고 해요. 아, 또 그리고 이게 일반 종이가 아닌 만큼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오래 보관하면은 일반 네. 종이들은 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먼지 다듬이라고 네. 그 책벌레가 생기기도 네. 하잖아요. 근데 요거는 돌로 만든 종이라서 그런 책벌레가 생기지 않아서.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방수종이인데요. 이 미네랄 페이퍼의 가장 큰 장점이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네, 그래서 뭐 혹시나 막 물을 쏟아도 혹은 이 종이를 물에 담궈도 네. 물에 잘 젖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글씨를 써도 이렇게 종이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글씨가 번지지가 않고 네, 그리고 또 형태 변형도 없다고 네. 하더라고요. 뭐 일반 종이들은 이렇게 물을 쏟으면은 약간 쪼글쪼글해지면서 막 말려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형태 변형이 있잖아요. 근데 요 종이는 그냥 물을 쏟으면은 그냥 슥슥 닦아내면은 이렇게 처음 종이처럼 판판하게 그렇게 쏟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대신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이게 글씨를 적으면은 잉크가 물에 요 종이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네. 조금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건들면 안 되는구나. 맞아요. 그리고 또 미늠사에서는 네. 이 미네랄 페이퍼를 활용해서 방수책을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보호종인데요. 이 미네랄 페이퍼는 광산이나 뭐 채석장에서 나온 짜투리 돌로 만들어지는데 네. 이렇게 짜투리 돌에서 추출한 뭐 성분들로 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얇게 자르면은 이렇게 미네랄 페이퍼가 된다고 해요. 업사이클링. 맞아요. 일종의 업사이클링 정도인 네. 거죠. 네,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이 제작 과정에서는 펄프를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돌에서 천연 백색 원료가 나와서 이 종이를 하얗게 표백할 필요도 없어서 이 공정 과정이 이렇게 완전히 줄어드니까 이 일반 종이보다 에너지를 85%나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온실가스도 일반 인쇄용지 대비해서 38%나 더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환경보호종인 거죠. 그리고 요거를 다 쓰고 나서 이렇게 폐기할 때도 네. 폐기하면은 돌가루로 돌아가는데 네. 뭐 요런 미네랄 페이퍼를 만든다거나 또 아니면 자연에 묻으면은 1년 만에 잘 돌아가는 글씨를 적고 물을 묻혀서 빡빡 닦으면은 글씨가 지워진다. 지워져요? 우와! 지워져! 약간 이야! 하는 동안 하고 계십니다. 신기한 종이네요.